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네, IBKS 스펙, 네, 그리고 NH27호 스펙 6171, 네, 청약이죠. 네,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대단히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실건도 가능할 듯 보여지고, 일반 배정이 실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실건도 가능할 듯 보여지죠, 이번에는. 네, 자람 테크놀로지 IPO를 철회했고요. 6일날 공시가 됐고, 네, 뭐, 공시 사유는 적절히 평가받기 어렵다. 뭐, 대부분 뭐, 붙여넣기 하는 그런 수준의 변명이고요. 네. 최근 공모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 보여지고, 네, 이달에 남은 건 이제, 네, 바이오노트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스펙이고요. 바이오노트는 갈듯 보여지죠. 네, 코로나 끝물인데, 이때 못 올라오면은, 네, 지금 가치도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라올 듯 보여지고요. 취소가 안될듯 보여지고. 네, 1일차 경쟁률을 보면은, 네, 청약 건수가 IBK가 111건이고요. NH가 355건입니다. IBK는 공모 규모가 80억이고, NH는 130억이죠. 네. 일반 경쟁률이 0.106. 네, NH가 0.184. 지금 청약한 숫자 그대로 다 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균등만 해도, IBK 같은 경우에는 4,500주가 배정이 될 테고, 네, NH는 2,288주가 배정되겠죠. 네. 여차하면은, 네, 일반 배정도 실건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죠, 사실. 네. 0.166, 0.184,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당연히 저는 청약을 안할 거고요. 수혜축도 14와 4 정도 나왔죠. 뭐, 웬만큼 나올 때는 1100, 1200 선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한 10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10자리,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요. 일단은 뭐 기록 차원에서 영상을 올려놓는 거니까 추후에 참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